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좀 웃기는 말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감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빼앗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침노하면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안 되는 말이야.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옛날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놓고 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Kingdom of Heaven, 이게 천국입니다. suffer라는 말은 당한다,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뭐로 고생을 하고 있다? 뭐를 당한다? violence를 당한다. violence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폭력입니다, 폭력. 천국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니까 더 말이 안 돼. 그리고 the violent 는 뭐냐면 그 폭력자라는 말이에요. 그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 침노자, 폭력자는 take it. 가진다. 뭐로 가진다? By force. 강제로 가진다. 그럼 천국이 왜 이렇게 시시해? 하나님은 뭐 아무 힘도 없으신 모양이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천국은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는 아무도 천국을 침노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이전에는 아무도 침노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침례 세례 요한이 사실 침례 요한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세례는 침례가 세례요.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린다는 얘기고 침례는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진짜 침례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아무도 침례 못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람들이 침노를 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침노한다면 천국은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침노를 못했을까? 그거를 침노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왜 침노라는 혹은 강제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폭력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왜 빼앗기겠느냐? 누가 나한테 천국으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저 죽겠다는 말이지. 저 죽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용기를 내서 침노를 해온다면 져줄게.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져줄게.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 예. 요한복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예.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이제 침노나 두드리라 이 말은 침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왜? 정식으로는 못 들어가, 천국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자격을 갖추지를 않아서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방법은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니까. 폭력적으로.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한테 폭력을 써봐야 얼마나 써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있는 힘 다해서 밀고 들어와봐, 침노해봐, 내가 안 들여보내주나? 그러므로 네가 침노한다면 천국은 네 거야.
내가 뺏겨줄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천국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다는 거야. 공짜로. 주고 싶어 죽겠는데. 주고 싶어. 다 줘놨는데. 아, 이 자식들이 침노를 안 해. 침노 안 하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 율법을 내가.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아무도 침노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걸 지키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다 잘 지키고 어떻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뭐 따놔야 돼? 스펙을 쌓아야지, 자격증을 여러 개 따놔야지. 저 이 자격증도 있고요.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취직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 검사로. 부족한 게 아직 많소. 가. 그럼, 예, 그러면 자격증 더 따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그렇게 천국을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율법적으로, 즉, 조건적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지. 침노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하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면서 그거는 율법은 뭐예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내면 율법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진노를 하라. 는 말은 뭐 폭력을 써서 들어오라. 이 말은 뭐 자격이 없이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밀어붙여서 폭력적으로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때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다 이 말. 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태어난 시간 한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를 예수님의 오셨음을 어떻게 미리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 몇 살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30살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30살 때까지 저 시골에 처박혀서 목수일이나 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예수님이 목수일 하고 있을 때부터 어떻게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곧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목적은 뭐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거를 그 예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밀고 들어오면 된다. 자격 필요 다 이 말이에요. 자격 필요 없다. 이제는 자격 검사 안 하겠다는 거지.
그것을 침노라고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에 죽었다며요. 비켜요, 이거. 이게 침노라. 아시겠죠? 예. 네. 자격도 없는 놈이 들어오면 그건 침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뭐를 보고 침노 당해 주겠다고? 그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침노 당해 주겠다는 거지. 침노 당하면서 침노 당하시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게 속으로? 잘 왔다. 좀 다른 놈들도 이렇게 침노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침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딸이 둘이었고,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 막내 아들은 이제 딸은 연년생이었고, 막내 아들은 이제 한 5년 터울로 난 거야. 5년 터울로 딸 둘이 키우다가, 아들이 탁 태어나니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저는 셋째도 딸이면 된다 그랬어요. 난 딸을 좋아했어. 딸 둘이를 키우니까 막 너무너무 이쁘고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딸 하나 더 있으면 더 이쁘지 뭐. 그래서 딸이라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산실에 제가 제가 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기가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 그런데 아들일까 딸일까, 근데 그 산부인과 교수님이 Dr. Lee, yes, it's a boy. 와, 그런데 제가 뭐라 하는지, It's a boy! 그래서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때까지는 딸 장난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들 장난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우리 아들도 제가 막 사랑을 퍼부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정말 나한테 폭 빠졌다는 걸 요 놈이 알았어. 알고 이제, 어떤 그, 장난감하고 그다음에 그 초콜릿을 아주 좋아했어. 근데 여러분, 초콜릿을 제일 맛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예, 벨기에하고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래서 그 스위스의 그 주리키 공항, 에 가면 초콜릿 상점이 큰 게 있어요. 거기 아마 온갖 초콜릿이 많아. 근데, 그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위스 가서 초콜릿 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위스 초콜릿은
건강식에 포함할 수 있음 그랬다고. 왜? 워낙 맛있으니까 건강에 해로운 것을 뛰어넘을 만큼 맛있어서 유전자를 켜고 생기를 주니까 스위스 초콜릿은 예외라고 선언했을 만큼. 근데 그게 미국에는, 미국에서는 잘 살 수 없는 초콜릿인데, 그 스위스에서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초콜릿 샀어. 했더니 얘가 와 아빠 땡큐 땡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마중을 나왔어. 그 초콜릿 있네. 그래서 저 그 짐 가방 큰 거 제 안에 있어. 그래서 빨리 열어달래. 아, 그거 깊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거 닦음도 옷도 다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꾸 조건을 붙였죠 이제. 그런 이제 집에 도착했어. 이 녀석이 이제 그 가방 큰 가방을 지가 열라고 막.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었어. 데이빗, 아빠하고 레슬링을 해야 돼. 네가 이기면 줄 거고 못 이기면 안 줘. 그래서 네가 아빠를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딱 쳐다보고 이길 수 있어. 지가 나를 어떻게 이긴다고. 응? 이제 5살밖에 안 된 놈이. 그 이길 수 있다. 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주려고 초콜릿을 사왔는데, 아빠가 틀림없이 저 줄 거라는 믿음으로 한 판 붙자. 힘으로 하면 아빠가 이기지. 그러나, 이 아빠, 나보다 더 센 이 아빠는 나를 주기 위해서 초콜릿을 사온 거요. 그러면 아빠가 주고 싶어서 지금 난린데, 속으로. 그러면 한바탕 붙자, 레슬링을.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 자기가 붙겠대. 이길 자신 있어? 그랬더니 자신 있어. 그거는 진짜 이길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틀림없이 져 주실 거라고, 뭐요? 믿어서 자신이 있는 거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그 초콜릿도, 아빠가 어떻게? 나를 위해 져주셨잖아.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거를,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붙으면, 그래서, 아빠가 반드시 져주고 초콜릿은 이미 초콜릿은 스위스에서부터 샀을 때부터 누구 건데? 자기 건데. 우리의 구원도 그거요. 이미 구원은 우리한테 주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결정해 놓은 거라고. 창세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농담을 할 줄 아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이런 농담을. 그렇죠. 이 농담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하러 농담이지, 뭐. 이게 예수님이 지정신으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농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믿어야 돼. 아시겠죠? 어느 분이 저한테 농담을 해놓고 박사님 마음이 상했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사과한다고 문자가 온 거야. 자기가 농담을 너무 세게 한 것 같다고. 저는 그 농담을 듣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분이 나한테 이런 농담도 하게 될 만큼 저를, 뭐요? 신뢰를 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어. 와, 이분은 이런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다고. 난, 야, 이렇게 내가 그런 농담으로 도전을 받을 만큼 이제는 그렇게 엄숙한 분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아 조건적으로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까지 하면서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누구누구님의 마음에 더 큰 뭐예요? 자유가 왔고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이렇게 뭐 신뢰지만 이런 거 없고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해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야. 그래서 한판 붙었죠. 그래서 막 제가 막 거의 이길 정도로 눌러서 그러니까 우리 그 꼬마 녀석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빠가 이기면 안 되잖아. 아빠가 이기면 안 되는데 져줘야지. 아빠가 이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사람 보고 이기지 말라 그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 서로의 그 관계가 자유. 이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그래. 영광의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피조물이 죄에 허무한 데 굴복, 죄에 굴복한 것은 피조물 우리 자신들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이나 말은 썩는 것은 뭐 어떻게 되면 썩는 거예요? 죽으면 썩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말은 사망의 종노릇, 즉 죄의 종노릇 또는 율법의 종노릇. 이거를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말로 다 포함시킵니다. 우리 인간들도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죄인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 자유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의 자유, 영어 성경으로 하면 the glorious liberty, 영광스러운 자유. 그냥 뭐 고기 먹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이런 자유가 아니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직도 경험해 볼 수 없었고, 지금이라도 아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 그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최종 목표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천국같이 더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로운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 천국은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의 나라니까 너희들 예, 침노에 들어와. 그리고 침노를 당해 줄 거야.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이 이상 더 자유로움을 표현할 방법은 더 이상 없겠죠. 그렇죠. 침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초콜릿은 자기 거래. 아빠 가방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드디어 넘어져서 아이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이기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씨 내가 이겼잖아 그러면서 아빠 이제 가방 열어서 꺼낸다 초콜릿 그래 꺼내 웃다 지금부터 지금 자기가 천국을 쟁취했대. 앞으로 우리도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참 성경은 참 재밌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3살, 4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 취급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자, 붙어봐. 자, 달려들어. 아빠를 익혀봐. 참,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희망이 넘칩니다. 이 인생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혹시나 내가 잘못하진 않았는가, 뭐 이런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진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는 정말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항상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희망 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